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보통 학원 수업 끝나고 여기 사무실로 바로 오면 이 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게시판 답글도 달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반구 살펴보고 그런 시간이에요. 내일 수업 준비도 좀 하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온라인에 런칭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스플린 컨텐츠도 기획한 지 몇 년 돼서 기존에 있는 교재와 강의들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싶은데 어떤 요소를 반영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교재가 교과서의 내용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간단 예제가 있고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강의할 때는 참 편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문제집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대표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는 그런 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학생들한테 혼자 공부할 수도 있으면서 이 개념이 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좀 강조하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온 시간이고 지난번에 고민했던 교재 방향을 좀 정했어요. 개념이 문제 어떻게 녹아들어가는 것일까? 그걸 압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생각해낸 구성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개념이 나오고 개념집이라는 겁니다. 개념집. 압축 파일 같은 거. 개념이 문제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말하자면 대표 유형 같은 거죠. 그 문제를 소개시켜드리고 출제 포인트와 함정 포인트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이 추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혼자도 이 유형을 공부할 수 있게 제 설명을 추가시켜서 해설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함정 포인트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발전된 문제를 수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교재를 구성을 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냈어요. 오늘은 새롭게 만드는 교재로 촬영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촬영을 모두 끝낸 다음에 교재를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선배들이 강의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직접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강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봐도 별로일 때가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힘들어지죠. 오늘 촬영을 끝내고 왔는데 이게 지금 가편집한 겁니다. 개념이 나오고 개념집이라고 해서 이 개념을 좀 압축해서 문제로 표현하는 것들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풀이랑 코멘트를 적어 놓았고 이렇게 아까 촬영을 했더니 훨씬 더 괜찮아서 이제 이 구성대로 강의를 쭉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제목은 스플림 개념 완성 수학 하학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볼록볼록하게. 고급지죠? 디자인은 제가 직접 했고요. 제가 신발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본가에 더 이상 갖다 두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여기에 숨겨놓은 신발입니다. 신발 상자 디자인으로 했고 열면 뭔가 더 멋진 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죠. 최근에 그린 얼굴 캐릭터 그림도 있고요. 10.5 이건 제 신발 사이즈입니다. 이건 QR코드 이거를 인식하면 제 메가스터디 사이트로 이동되게 해놨는데 아까 해보니까 인식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는 제 얼굴. 저 맞고요. 내부를 보시면 기존의 책과 다르게 제가 요거를 추가했어요.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맨 앞에는 제 머리끌, 편지끌이 있고 목차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구성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개념을 설명하다가 간단한 예, 그리고 개념집, 새롭게 추가된 구성이죠. 개념이 압축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필기하기 좋고 가독성이 좋게 그렇게 신경을 썼고 새롭게 구성하는 스플림 시리즈의 첫 강좌가 돼서 선생님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까를 매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보다 설명을 좀 더 많이 추가했어요. 함수에 대한 단원도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설명을 추가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 모의고사, 내신 시험에 나왔던 개념들과 문제들을 모두 수록해놨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이 되는 스프림 개념완성 시리즈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강의가 오픈이 될 때쯤에 선생님이 새롭게 기획한 티셔츠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생각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공부해주세요. 안녕!